입니다. 오늘은 막꿈 사용기를 찍어볼 건데요. 중간에 거치대 흔들림이나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좀잘못 그리는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막꿈은 이런 박스에 왔고요. 저는 이거 선물 받은 거라 잘 기종은 잘 모르는데 인큐어스 아트 CTH490인 것 같아요. 이 통에 담아줘서 왔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민트 색상이고요. 크기는 제 손바닥 두개 정도 됩니다. 저는 컴퓨터에 연결을 다 해놨는데요. 네, 저는 맥북도 쓰고 윈도우도 써가지고 여기 맥북에는 클립 스튜디오를 깔아놨어요. 저는 보통 이걸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요. 네,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는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우선 간단하게 글씨 써볼게요. 여기에서 연필 버튼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와꾸미 STH490은 터치도 돼서 이 펜으로 여기다가 터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글씨를 써줄게요. 저도 아직 적응이 많이 안 돼서 글씨도 잘안 써져요.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테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레이도 있어요. 색깔도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페인트 기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효과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막꽃 같은 거를 선택해주시면요. 꽃소시겠다. 여기 꽃모양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볼기 계속 통해서 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잘 지워집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